내려가고 하나 내려가고 그렇죠. 반듯하게 내려가지만 엉덩이를 뒤로 또 빼줘야 돼. 오케이. 아까 설명했듯이 반듯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일어설 때 골반이 움직이는 각도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힘을 못 쓰거든. 그럼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고 이거는 살려주고, 살려준다는 거는 그렇죠. 숙이지 말고. 오케이. 그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낸다. 골반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다시 한번 내려봐요. 오케이. 그다음에 몸을 들 때는 들숨, 내릴 때는 날숨. 들숨. 오케이. 그때 턱 당기고. 그 다음에 어깨죽지를 내려줘. 어깨죽지. 오케이. 이제 어깨죽지 내리는 이유는 그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네. 오케이. 팔에 힘을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네. 오케이. 어깨죽지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더 내리고 그래 이게 팔이 풀리질 않는다고.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앞쪽으로 더 복부 압을 줘야 돼. 근데 이게 단전에 뭐 힘을 딱 뭐 집중시키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네. 이 전체적으로 복부압을 팽창시켜줘야 돼요. 더 힘줘. 더 전체적으로 더 그래야지 힘을 제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하복부 이 단전에만 뭐 힘을 준다 하게 되면 그 힘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 좀 폭발적일 수는 없어. 네. 오케이. 네. 예, 되시죠? 그 다음에, 개걸음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오케이. 오른발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선상태 하나, 옆으로 이동. 그 다음에 왼발 당기고, 자연스럽게. 다시 오른발 하나, 둘 당기고, 오케이.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자연스럽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뭘 만들어서 하지 말고, 네. 갈 때는 그냥 가서 무게가 그냥 실리도록 툭 떨어지게. 하나 가고 둘에서 지그시 당기고 하나 둘 하나 둘 좀 이렇게 다리 질질 끌듯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제대로 또 하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연습할 때는 막 쪼그리고 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절구질에 해가지고 복부압을 이렇게 하면 좋다 생각하고 왼다리가 앞으로 조금만 나와보세요. 오케이. 더, 다리 좀 더 벌려주고. 오케이. 더 앉고. 오케이.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절구질. 골반 앞으로 이동해봐요. 숨을. 들숨. 빨리 하게 되면 복부 압력을 충분히 못하거든. 그래, 천천히 하는 게 좋죠. 앉아서 천천히 골반 위치 이동시키면서 복부 압력 더 주고, 더 힘의 방향을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더 턱을 당겨 내려야 됩니다. 더 어깨 내려주고. 어깨 내려주고 더 그 상태에서 태권도 스태츄는 뛸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 힘이 풀려버리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힘을 유지한 상태 숨 지식 상태 그 다음에 오른다리 옆으로 이동 이걸 유지 체를 유지를 하라고 아니 그래 되면 체가 기울어져 버리잖아. 네. 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뒤 끌어당기고 둘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저쪽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 이게 유지가 돼야 돼. 둘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되도록이면 상체는 직립이 맞아. 아, 예. 그래야지 유지가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개걸음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리고 체에 있는 이 복부 압력을 예. 최대한 뭡니까? 최대한 저기 증가하고 예. 그 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 위치 이동한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힘 전달하는 거는 뭐. 다음에 그것만 딱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네.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뭐 다 아는 걸 텐데 지금 뭐 저 그냥 이걸로 합시다. 네. 팔을 손을 한번 떼보세요. 팔을 떼가지고 떼밀으니까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아니 지긋하게 더 밀어보세요. 더 지금 이제 힘이 방향이 이쪽으로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절구질 해보세요. 무조건 절구질이니까. 네. 엉덩이 뒤로 더 빼야죠. 그 골반 움직이는 각도 더 크게 해서 숨을 최대한 복부 압력을 증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숨 멈추고 그 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들어가줘야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힘의 방향 분산돼. 그러니까 이 힘이 여기에 전달되게 해줘야죠. 오케이. 체는 유지되는데 지금 해보세요. 이쪽으로 힘이 돌아와 버리면 분산돼. 아 이렇게요. 이렇게 돼.